일본 정부가 여기저기 데려가지고 이건 괜찮습니다. 저건 괜찮습니다. 그리고 뭐, 이 정도는 저희들이 뭐, 이렇게 분해를 뭐 했다든가 뭐,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것 보여주고, 네. 이렇게 해서 갔다 와가지고, 마치 임진왜란 때 우리 대신들이 뭐, 일본에 갔다 와가지고 투표로 나뉘어서 전쟁 준비 없다. 예. 아, 전쟁 준비 있다. 준비, 우리가 전쟁에 준비를 해야 된다. 네. 이렇게 하면서, 결국에 그 시찰단이, 지금 가서 일본 정부가 보여주는 것만 믿고 보고, 그래서 국민에게 전하겠다는 건데,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. 사찰단을 보내서 뭔가 검사도 하고, 글쎄 우리가 말이에요. 가고 싶은데도 좀, 네. 가고, 이렇게 해서 서로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잘 믿음이 가도록 이렇게 해야, 네. 이게 좀 회복이 되고 그러지. 지금 시찰단 가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.